자, 38번. 원래 문제가 뭐야? 그 주어진 문장 넣기 문제였다. 근데 이 이야기는 그냥 이제 스토리텔링식의 진행 방식이거든. 그래서 한번 그냥 쭉 한번 따라 보자. 자, 오래전에 헝가리의 그 군대의 정찰대가 was caught, 사로잡혔습니다. 어디에 사로잡혔어? 자, by fierce snowstorm, 아주 격렬한 어떤 눈폭풍에 의해 사로잡혔습니다. 어디에서? 스위스 알프스에서 이렇게 딱 갇혔나 봐. 눈폭풍, 눈보라 때문에. 자, 그 군인들은 were lost, 길을 잃었고 frightened, 겁먹었습니다. 자, 이거 병렬이지? 당연히 겁을 준게 아니라 먹었겠지. 자, 하지만 one of them, 그들 중한 명이 지도를 찾았습니다. 어디에서? 그의 주머니에서. 아, 드디어 지도를 찾아서. 자, 그것에 after consulting it 하면, consulting 하면 자문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또 이게 찾아보다 이런 뜻도 있다. 자, 그것을 찾은 후에, 자, 그것을 찾아본 후에, 여기서 찾는다는 거는 뭐 발견하다 그게 아니라 거기서 길을 찾아본 후에 그 군인들은 built a shelter, 피난처를 만들고, 그다음 이건 병렬이네. 그들의 길을 계획하고 그리고 나서 기다렸습니다. 뭐를? 그 눈보라가 끝나기를. 그치? 자, 원래 이렇게 the storm이 이렇게 중간에 올 수도 있는 거다. 그런데 왜? storm은 일반 명사니까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디에나 있어도 다 가능하다 이거는. 자, 그러면서 그 날씨가 3일 후에 맑아졌을 때, 자, 이거는 뭐뭐 후에지. 아까 앞에서도 한번 한적 있는 것 같은데, letter는 이거는 후자지, 후자. 이거는 시간적으로 후회고, 자, 여기는 마찬가지 시간이니까. 자, 3일 후에 그들은 they made their way back to the base camp. 그들의 그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make their way 하면 그들의 길을 내다 이런 뜻이니까 길을 가다 이런 뜻이야. 근데 어디로의 길?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는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의미가 돼. 자, 그들의 지휘관은, 자,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지. 이게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이야. 뭐한 지휘관? relieved, 안심한. 뭘 안심해? 그의 부하들이 had survived, 그 눈폭풍에서 생존했다라는 것으로 안심한, 그 안도한 그군 지휘관이 asked, 물었습니다. How they made their way out. 어떻게 그들이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를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완료는 뭐 한다고 했지? 과거의 두개 사건의 시제를 비교한다고 했지? 자, 물은 거하고 생존한 거하고 어느 게 먼저니? 생존한 게 먼저지? 그래서 이거는 바로 had PP. 과거완료가 온 거다. had PP 과거완료는 두 개의 과거 시제 중에 어느 게 먼저 일어났는지를 알리는 장치니까. 자, 그래서 한 젊은 군인이 보여주었습니다. The life saving, 그 생명을 구한 그 지도를 누구에게? 그 지휘관에게.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아주 면밀하게 연구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그 지휘관이겠지. 그런데 he was shocked. 그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자, 충격을 준게 아니라 먹었겠지. 뭐 해서? 바로 봐서, 이거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 자, 뭘 봐서, 뭘 알아내서. It was a map of 뭐야? Pyrenees Mountains. 자, 뭐 피레네 산맥의 지도라는 것을 알아서. 자, 근데 그 산맥은 뭐 한다? 국경지어 있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를. 스페인과 프랑스의 국경을 짓고 있는 그 산맥의 지도라는 것을 알아서 놀랐다는 거야. 뭐가 아니라? 스위스 알프스가 아니라.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자, 알프스 산에 갇혔는데 지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알프스 산의 지도라고 믿고 그렇게 우리 계획을 짜고 했었지. 근데 궁극적으로 야, 어떻게 살았니? 했는데 지도 때문이야? 했는데 보니까 뭐야? 그 지도가? 알프스 지도가 아니었던 거야. 바로 뭐 피레네 산맥의 지도였다라는 거지. 약간 재수, 뭐 행운으로 인해 생명을 구한 뭐 이런 이야기. 자, 이런 이야기는 이제 주제 문제 이런 거는 거의 안 나온다. 자, 그래서 아까 어법 문제 조금 체크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여기 글의 순서 원래 문장 넣기였지? 여기서 본다면 어떤 게될수 있을까? 여기서 뭐 일단 그 군인들 뭐 길을 잃었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의미상으로 이제 그 날씨가 맑아졌을 때 하니까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물었을 때 얘는 다시 보여주었다. 이렇게 의미상으로 전개로 되겠지. 그래, 보여주었더니 충격을 먹었다. 그래, 이거는 스토리텔링식이니까 이거는 사실 그
순서 내는 문제도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아.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한번 이 내용을 꼭 기억은 하자.